닥터 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4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한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우! 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고요. 반드시 저 높은 곳으로 우리 손잡고 같이 갈 겁니다. 자, 나쁠 게 없어요. 미국 다우존스 0.64% 상승 마감, 나스닥 0.05% 하락 마감. 뭐 보합이죠, 그죠? 반도체 지수 0.12% 상승 마감, 독일 0.28 상승 마감, 영국, 프랑스 뭐 그만. 그래서 해외시장 전일 양호한 흐름 보여줬다. 자, 중국 아시아권, 중국 계속 랠리하고 있습니다. 전일 0.94% 상승 마감했고요. 니케이는 0.05, 니케이 뭐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시장 마감 상황 한번 보자면요, 0.30% 추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643계약 선물 매수했거든요. 자, 다음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위로 상방향으로 가니까 어떻게 된다? 콜옵션 그냥 가는거죠. 뭐 23% 30% 정도 상승, 반대 배팅했던 풋옵션은 20% 뭐 30%씩 하락 마감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다 양호입니다. 자, 힘들게 만들어 놓고요. 세판 짜는 것 같다 말씀드렸고, 상승 방향이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고, 기관 외국인 기관은 하루 빼고 쌍끌이 거의 5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Very good. 조건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위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장 판단하실 때 뭐 체크하면 되겠다? 기관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사 들어오는지 여부 판단하고,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느 업종군이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하는지 여부 체크하신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있습니다. 180, 한 4회 정도 돼 있는 주식 기초 강의, 주식을 공부하시는데 아무 무리 없도록, 주식 초보 탈출하는데 아무 무리 없도록 제가 잘 준비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말간에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라 라고 권유함 드릴게요. 그렇다면 전일 여기 밑으로 조금 쳐져도 이 양봉의 절반만 훼손하지 않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절반은 그냥 올라가서 그냥 적당히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연속적으로 강한 매수세 들어온다면 들어오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전세계 시장에서 볼 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좀 가고 싶었는데 북미 하노이발 선언 결렬되는 바람에 이게 좀 휘청휘청 했거든요. 그렇다면 새롭게 3월 말 분기 마무리하면서 위쪽으로 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다면 외국인 형들 계속 사 들어온다면 위로 간다. 별로 무리 없다. 포트폴리오 적당히 꾸려서 시총 상위 우량주, 업종 대표주 위주로 적당히 썼고, 가능하신 분들은 테마 권역 짧게 들어가서 단기 매매도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어디를 주시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전일 저점인 2197라인 여기를 훼손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만약에 훼손한다면 여기 정도, 5분봉의 241선 권역인 한 2187 정도 권역은 좀 지키면 좋겠다. 더 좋은 거는 여기 안 깨는 게 좋겠죠. 더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코스닥도 745 라인 여기는 좀 깨지 않으면 좋겠어요. 전에 좀 출렁했던 가격대 있죠. 가격이라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네. 지수대. 자, 전일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이 2462억 1378억 같이 매수해준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이 좀 배신을 때렸거든요. 외국인이 200억 정도 사주고 기관이 던진 물량 외국인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계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십시오. 2만 2천 개약 가까이 샀어. 2만, 그죠? 상당폭 짧은 기간 안에 현선물 동시 매수하면서 시장 위로 견인합니다. 어떻게? 프로그램 매수 많이 동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된다는 것은 시총 상위 종목들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에 조금 집중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골고루 업종 대표주 위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가의 흐름을 봐서 우상향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상향으로 틀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박스권 하단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는 종목들 접근하시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이야. 현재까지는 포트폴리오 빨개. 그죠? 박수만 보내고. 아유. 반갑습니다. 자, 푼수님은 채팅방 초대한다 했는데 생각 없으세요? 생각 있으시면 방송 밑에 안내해 보면 닥터 K한테 1:1 카톡 연결되는 거 있습니다. 저도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초대해 드릴게요. 같이 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손해는 안 될 겁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동시효과 상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벌게요. 자, 간단한 뉴스 브리핑하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군들 체크하죠. 자, 5G 상용화 됐습니다. 미국과 2시간 차이 격차를 두고 세계 최초란 말, 여러분들 물론 그냥 가볍게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1등밖에 기억을 안하는 세상이 돼서 그렇겠죠. 상당히 첫 버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5G 개통 상황. 일단 그 영향 때문인지 어저께 5G 관련 상승도 좀 있었고요. 오늘 4월 5일이죠.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마존 납품했던 D램 불량 이슈가 좀 있기도 하고요. 28일입니까? 26일입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어닝쇼크 올 것 같습니다 하고 고백도 먼저 했습니다. 참 유례 없이. 자,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상황을 보면 그래, 그 정도 인정해줄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와봐야 알아요.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으니까, 사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마존 쪽에 D램 불량 대안이 없답니다. 아마존에서 다른 회사 걸 사놓을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삼성도 참 대단하긴 해요. 별로 기사가 기사화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LG전자도 실적 발표하는데 LG전자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시장의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슈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어느정도 잘 좋은 방향으로 타결될 가능성 높다, 이것에 전세계가 지금 안도감을 가지고, 그동안에 그 이슈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 그 부분이 다 해소가 어느정도, 금리 인상은 안하겠다 내지는 인하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 미중 관세 협상은 중국이 인정할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하고 지적재산권 도용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기술 강제 이전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중국이 인정하고 있고, 다만 약간 불확실성은 관세 자동차 부분의 철회라든지 지금 매기고 있는 관세 뭐 확실하게 다 없애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는 할 텐데 날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의 약간 불확실성은 있는데, 대표들이 만나서 무역 협상 대표들이 만나서 베이징과 워싱턴 왔다갔다 하면서 아주 진전이 돼가고 있다는 것에 전 세계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통신주 5G 개통함으로 해가지고 무제한 요금제 뭐 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해서 통신주가 최근에 좀 별로 좋진 않아요. 오늘 현재 지금 한번 볼까요? 통신주 안 좋거든요. 그죠? 어느 순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신주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언제? 우상향할 때. 이렇게 우상향할 때는 통신주 이야기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 이야기 안 합니다. 추세가 완전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추세, 이렇게 SK텔레콤 완전 무너졌어요. 이야기 안 합니다. 언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돌려내면 그때서 슬슬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통신주 한번 봐야 되겠고요. 자, 유럽도 뭐 브렉시트, 영국이 하원에서 이 의결을 안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인데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뭐 짜잘한 뉴스도 좀 있습니다. 뭐 경기 지표 발표했는데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조금 있는데 큰 시장에 큰 데미지 줄 만한 상황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1분기는 생활가정과 TV사업의 활약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5%대로 올라서는 선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 그 다음에 옷 주름 잡아주고 하는 거 있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스타일러 등등 판매 호조가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추정된다. TV사업도 괜찮아 보인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그 스타일러 그거 사고 싶더라고요. 열심히 돈 좀 벌어가지고 사야 되겠어요. 자, 33분 들어와 계신데 반갑습니다. 자, 저는 저의 개인적인 뭐 영리를 바라는 것보다, 물론 유료 회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무료 방송, 유료 회원뿐만 아니라 무료 회원 내지는 그냥 저희 구독자, 아니면 그냥 한번 서핑하다가 보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원합니다. 들어오시면 인사도 한마디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액션이 있으면 닥터K는 신이 나가지고 막 방송을 더 재밌게 하고 더 신나 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그냥 떠드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잘 떠들 수 있지만. 자, 벽보고 닥터K는 강연에 연습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K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벽보고 연습했어요. 베란다 벽보고. 아시겠습니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연에 3번 했는데요. 조만간에 이제 부산에서 할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체크합니다. 현대건설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자, 뭐냐, 원형 바닥에 가깝게, 그죠? 바닥 그리고 장대 양봉 박았어요. 여기 3분의 1도 터치 안 했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밖에 터치 안 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까질까요? 까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해서 첫 번째 목표치 55,000원 노리고 있습니다만, 55,000원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충분한 여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5만원에서 여기 53,000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3,000원 올라간다 보면 한 56,000원, 7,000원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기관 외국인 계속, 외국인은 아닙니다만 기관이 계속 사들어옵니다. 4월 10일날 한미 정상 회담했을 때 뭐 좋은 소식 나오면 날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가격 메리트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더 들어갑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네. 진짜예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 대세입니다. 대세. 이거 위로 열려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 240일 하나 제외한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습니다. 그 패턴이에요. 이게 있죠. 올라갈 거 충분히 있어요. 안 던집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이틀째 들어오고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월달 입국장, 해외 나갔다가 한국 들어올 때 입국장에 지금은 면세점 못 들고 들어오거든요. 못 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갈 때 내지는 티켓 번호 있으면 우리 면세점 가서 사면 출국할 때 들고 나가야 돼요. 귀찮잖아요. 입국장에서 화장품 살 수 있게 2개 면세점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공항에 나중에 다 확대됩니다. 화장품 안 살까요? 제 같으면 안 살 것도 살 것 같아요. 그죠? 매출 늘어날 것 같다 이겁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는 한국의 화장품 K-뷰티 사드 때문에 2년 동안 많은 시장 뺏겼지만 다시 또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LG생활건강 좀 이따 할 텐데, 그죠? 화장품 대세예요.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딱 다 탄탄하게 받쳐놨어. 올라가면 베리 굿. 오뚜기. 여러분 어저께 라면 뭐 드셨습니까? 당분간은 오뚜기 진라면 좀 부탁합니다. 자, 외국인들 쭉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배신 계속 때려. 그죠? 자, 반등 넣으면 무조건 플러스니까 지금 마이너스면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20% 아니고요.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하고, 이것은 반등 나오면 적절히 여기 인근 가면 상황 봐서 청산하고 넣어도록 할게요. 왜? 좀 지지부진해요. 원래 농심을 더 가고 싶었거든요. 대안으로 더 갔다가 작전이 조금 삐걱삐걱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왔으면 위로 더 치고 갔으면 좋았는데, 그죠? 어떤 작전이었다? 여기에서 적당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농심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농심이 조정받은 이닝타임에서 교체 매매 여기 딱 들어가겠다, 그렇게 전략을 세웠는데 실패. 그러면 농심 어떻게 적당히 청산하고 농심으로 갈아탑니다. 갈아타도 어떻게보다 농심이 더 주력입니다. 업종 내 순환매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은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LG생활건강 이런 거 씌워줄 때 아모레퍼시픽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먹었거든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전일. 자, 기관 관심 있고요. 현대차 박스권 저점 사서 양호하고 기관 매수세 있고요. CJ ENM 괜찮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있고 장 시작했어요. 일단 출발 양호한 것 같아요. 자, 전일 YSOL 한 9% 가까이 수익 내고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YSOL은 그냥 옆에 놔두고 조정받으면 나중에 한번 지켜보는 정도 다시 들어갈 거예요. 닥터 K는 한번 사고 팔아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추세 안 무너지면 계속 사고 팔고 합니다. 현대차 0.40 상승 출발, 현대건설 보합, LG생활건강 마이너스 0.29. 우리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했기 때문에 뭐 평균 단가 정도, 평균 단가보다 조금 위네. 이제 상관없어. 평균 단가 문제 아니에요. 이건 상승하면 플러스 나는 거 어저께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 다 양호합니다. 굳이 와이솔 없는데 이거 뭐 놔둘 필요 없어. 자, 시장이 조금 받쳐주니까 이제 한 방씩 터지는 거 나와요. 그죠? HLB 생명과학, 물론 뭐 밑에서, 위에서 좀 물려있어서 그렇지. 그죠? 8% 막 나오죠? 그 다음에, 어저께 와이솔, 이제 돌아가면서 그런 거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 지금 밑으로 개 꼬꼬라지는 거 있습니까? 양호합니다. 그냥 홀딩. 외국인 형들 코스피에서 5억 들어오네. 매도 안 나오는 거 매도 다행이에요. 자, 일단 0.17% 상승 출발. 코스닥 0.01% 상승 출발인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 쪽으로 많이 기관 외국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하고 있죠. 아까 장 초반에 말씀드린 체크포인트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안 밀릴 가능성 뭐 있어 보여요. 그죠? 자, 해외 선물 아까 보니까 그냥 그만 하던데, 미국 다우존스 선물 0.06 하락, 나스닥 0.05 하락, 그냥 그만 아무 문제 없어요. 현재는 체크하셔야 돼요. 나 선물 안 하는데, 안 해도 해외 선물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선물 옵션 상황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 매매 안 하더라도. 그죠? 그거 다 연계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외떠독이라죠. 이 코스피 시장을 불안하거나 투자했을 때, 하락했을 때 해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 파생상품입니다. 선물 옵션인데 반대입니다. 꼬랑지가 몸통인 주식시장을 막 흔들어요. 꼬랑지는 선물 옵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웹더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몰라서는 안됩니다. 닥터 K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딱 그냥 주식 투자자가, 선물 옵션 투자자 말고 주식 투자자가 그냥 체크해야 될 정도만 딱 안내해 놨으니까 그거 보십시오. 혹자들은 그럽니다. 주식 기초 강의 186회인가 5회인가 올려놨는데 그거 무료로 그만큼 올리는 사람 있나요?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공부하려고 진짜입니다. 그거 유료로 하라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하시면 분명히 기초 다지는데 많은 도움 된다 확신 갖고 있어요. 현대차 간다 1.2%. 이것도 잽 먹고 있어요. 119,000원대 거든요. 그러면 얼마 올랐어? 6,000원 올랐습니까? 6,000원 5% 올랐어요. 현대차 이렇게 안정적으로 직장인들 아닙니까? 우리 유료 회원들 다 직장인이에요. 그냥 일하시다가 카톡 제가 하도 많이 날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카톡 보고 도움 받아가지고 그냥 운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안전한 종목들 파다닥거리는 거 할 줄 몰라서 안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하게 움직이는 거 야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루드 오일. 여러분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아, 나 주식 하는데 선물 저거 뭐하러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를 눈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성률은 나쁩니까? 23승 3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성률이 중요한 건 아닌데 실시간 방송에서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서 강의를 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야간에 하는 분봉 매매 그것도 관심만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급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그거 다 좀 어려워도 다 공부한 사람들, 저와 같이 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눈에 들어온다 그럽니다. 나중에 차트가 눈에 들어온다 그래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거 곱하기 한 10배 이상은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그죠? 다 보신 분들 거의 여기 대부분 아니십니까? 파파파파팍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 판단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 속도가 곱하기 10이 아니라 한 20 이상 속도로 지금 밤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이 속도가 지금은 여기도 밤이니까 저기 큰 형들 밤이니까 좀 조용한데 제가 하는 한 10시쯤 내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움직이는지. 포트양호 홀딩 힐링님, 아 어저께 쉬는 날인데 어제 같은 날 내가 마음껏 잘할 수 있는데 어제는 별로 할 게 없었잖아. 그죠? 조용하고 꼭 바쁜 날은 그죠? 사파라 막 날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뭐 그만해요. 0.23 정도 양대시장 상승. 참 부지런한 분들 많아. 싫어요. 8개 달려있네. 그죠? 굳이 찾아와서 눌러주는 그 노력 땡큐 고마워요. 참 바쁠텐데 싫어요 눌러놓고 듣고 있냐? 혹시 찌질하게 듣지마라잉. 그냥 누르고 나가. 그건 내가 인정해줄게. 나가라. 알겠지? 눌렀으면 찌질하게 누르고 듣고 있지 말고 쪽팔리게. 누르고 듣고 있대 지금. 뜨끔하냐? 백날 눌러봐라. 백날. 형한테 대한 존경심으로 바뀔 거야 아마 그게. 야, 참 내가 좀 싫었는데 좀 하긴 하네 이런 걸로. 이 3년째 실시간으로 사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 한번 났습니까? 크게 사고 난 적 없어요. 사악하면 올라가는 게 훨씬 많은데 무슨 사고가 납니까? 현대차 잘가네요. 홀딩입니다. 현대건설 잘가네요. 홀딩입니다. LG생활건강 홀딩이에요. CJ ENM 적당히 들어갑니다. 어뚜기 안 던져요. 괜찮아요. 아모레퍼스픽 더 갈라고 하네. 홀딩, 전부 홀딩. 외국인 거래소에서 218억 또 매수 들어옵니다. 양호 양호. 땡큐 브로우.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바이 코리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코리아 제껴놔야 되는데 제껴야 될 이유 별로 없어요. 물론 남북 간에 내지는 북미 간에 그거 트러블? 그거 하나 없는 나라 없어요. 영국은 뭐 없습니까? 브렉시트. 독일은 없어요? 국채금리 흔들흔들. 미국은 없습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어느 하나 조그만 문제점 없는 나라 없다고요.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무조건 배제한다?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충분한 위치다. 이제 그렇게 흔드는 걸 봤을 때, 제가 최근 경험했을 때, 최근에 이 턴하기 전에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정말 흔들었거든요. 그거 흔든 이후에 방향 정하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강하게 갑니다. 어디로 정했습니까? 위쪽 방향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형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위로 갈래 이러면서. 자, 현재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수세로 전환해야 되는데 오늘 약간 숨고르는 듯 해요. 약간 밑으로 처지면서 숨골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거든요. 바닥에서 제법 많이 올라왔어. 그러나 심하게 흔드는 거 허용 안 할 겁니다. 아마. 왜? 외국인 형들이 지금 들어온 게 얼만데 이걸 심하게 흔들어 버리면 자기가 사들어오는 업종 대표주분들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추가로 더 싸게 뭐 매수할 의도 없으면 기껏 힘내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초칠 일이 있습니까? 심하게는 안 흔들 겁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죠. 현대건설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아모레퍼스픽 외국계 약간 매도. 오뚜기 이거 뭐 상관없고 약간 매도. 현대차 양호 외국인 매수. 이거 위로 뚫을 것 같아. 장대 양봉에 위로 가면서 슬슬슬 이거 더 지켜봅니다. 시장 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판단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있잖아요. 던졌을 확률 억수로 높아요. 근데 시장이 지금 갈라고 폼 잡잖아요. 안 던집니다. 더 지켜봅니다. 뚫을 수도 있거든. 잘하면 그 홀딩 잘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밑으로 처진다 이러면 적절하게 단기 목표치 나왔으니까 처지는 거 보면 적절하게 차익 실현 좀 해 나가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봅니다. 이런 거 시장 상황 이런 거 다 채팅 안 날려줘요. 안 날려줍니다. 얼마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손절가 끝입니다. 안 날려줘요. 이렇게 세세하게. 여러분들 유료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날려줍니까? 안 날려줘요.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 거 제가 봤어요. 까는 거 아닙니다. 진짜 간단하게 그렇게 밖에 안 날려줘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매수 가능 한 가격 끝! 끝이에요, 끝! 안 날려줍니다. 누가 일일이 차트 해가지고 그림 다 그려가지고 동그라미 치줍니까?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려면 100만원 이상 더 받아도 그렇게 해줄까 말까인데, 그죠? CJ ENM 강력하게 돌파하고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기 때문에 안 던져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LG생활건강 플러스 나고 있네. 양호 위로 치우고 하면 돼. 전부 양호. 여러분들 여기 못 사겠죠, 그죠? 삽니다. 강한 놈이니까 외국계 매수세 들어와요. 굿. 다 양호 다 뻘게 괜찮아. 참 와일 소리 세긴 세네. 이것도 여기 들어가가지고 먹었거든요. 좀 더 가네. 상관없습니다. 챙겼어요. 여기 출렁출렁 할 때 다 챙겨놨습니다. 그럼 됐죠 뭐. 이틀 만에 한 9% 먹었으면 됐죠. 그죠? 더 가는 건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엎어 쳤거든 딴데.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LG생활건강 더 갔습니다.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많이 먹기보다 많이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거지만 먹은 거 안 토합니다. 이제 먹은 거 안 토해가지고 억울해 죽겠어요. 자,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주도주군 역할한다. 제 의견 틀리지 않았어요. 현대차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건설 뭐 그만 그죠? 이제 철강 쪽으로 약간 돌아서는 거 보이고요. 나머지 그만. 그리고 음식료 약간 주춤. 자, 농심이 힘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농심이 돌아서면 오뚜기도 같이 갈 수 있고요. 자, 바이오 그만 셀트리온 삼형제 뭐 그만 하네요. 남북경협 괜찮네요. 화장품 괜찮네요. 엔터테인먼트 괜찮네요. 들어가 있는 거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됐고요. 자, 농심 잠깐 봅니다. 하도 요새 뭐 무료방에 종목 안 날려드려서 그렇습니까? 영 시큰둥한데 농심 사고 싶은 사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이고, 농심 사고 싶은 사람 살 수 있어요. 손절은 27만 정도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면 별 무리 없어요. 농심 관심 있어요. 농심이 원래 사고 싶은 종목이었어. 원래 자 오뚜기 반등 나오고요. 적당히 끊어내고 농심 한번 반등했다가 눌려주고 왔다갔다 하면서 모양 만들면 그때 농심 들어가면 돼요. 그런 식으로 다 업종 내 순환매 다 미리 예측해 놓고 하는 겁니다. 일산 승기 아빠님, 오리온은 어떻게 생각하냐? 오리온. 자, 저렇게 질문하셔도 돼요. 도움 받으시라고 방송하는 거니까. 오리온은 별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별로다?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고, 목표치, 하락 목표치 인근까지는 왔고, 주가 하락보다는 반등 나오고 있으나 돌파해야 돼요.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썩 별로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어떤 거 좋아한다? 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상승 추세 이렇게 돌려낸 거 이런 데 사라고요. 이런 거 아시겠죠?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눌려주고 딱 눌림목 주고 돌파하는 이런 거 집중하셔라. 아시겠죠? 그럼 이거 상승 추세 중에 20일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니까 플러스 나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 하셔라. 하락 추세는 별로다. 오리온은 하락 추세다. 밑으로 꼬꾸라져 있다. 올라가봤자 별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승 추세에 집중해라. 오리온 같은 종목이라도 이럴 때 집중해야 된다. 이럴 때 그죠? 이럴 때 사서 위로 올라가는 거 더 올라갑니다. 지나간 거 봐서가 아니라 그게 추세예요. 추세. 상승 추세. 같은 종목이라서 상승 추세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이제 무너지면 별로예요.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하락 전환돼 있으면 5일선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 위에 이평선 다 있지, 위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여기 완전 하락 추세입니다. 이제 월선 돌파했지만 20일 여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저항권 임박 이야기했고 저항받고 있죠. 여기 지금 현재 양호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확 안 밀리고 이렇게 음봉 벅벅 떨어지면서 안 무너지고 적절하게 버티내고 있죠. 양호한 거예요. 위로 돌파는 이렇게 양봉 빡빡하면서 강하게 딱 받고 조정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받고 닥터K는 20일만 넘어가고 다시 눌려주면 그때서야 셀트리온 한번 관심 가질 겁니다. 아직 하락 추세니까 사자 이야기 안 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도 포트폴리오 다 빨갛네. 다 빨개. 예야. 다 빨개요. 닥터K 깎는 사람도 있죠. 무너지는지 그죠? 무너지는지 다시 일어서는지 한번 봐요. 뭐 다시 일어선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죠? 시장 안 좋을 때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되게 주춤했습니까? 한 두세 종목 약간 손실인 거 있었어요. 다 인정하고 그죠? 나처럼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갈 때는 그죠? 방송 돌려보십시오. 갈 때는 얼마나 멋지게 잘 가는 게 종목이 많은지 본 적 있다. 43분 계신데 갈 때 멋지게 날라다니는 거 많이 봤다. 1번 눌러 예이야. 까질 땐 까지고 갈 땐 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 먹어요? LG생활건강 갑니다. 어저께 샀는데 가요. 그죠? 현대건설 들고 있는데 주력이에요. 이거 복수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전 51,000원이 단가거든요. 3,000원 올랐습니다. 근 6% 올랐어 지금. 안 던져요. 그런데 그죠? 안 던져. 손해봤다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 복수합니다. 현대차 안 던져. 올라갑니다. 안 던져요. 시장 좋은데 뭐하러 던집니까? 안 던져. CJ ENM 들어갑니다. 온라인 기반으로 영상 보려면 제작사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Mnet 가지고 있잖아. CJ ENM 아시아권 내지는 그죠? 전세계 온라인망으로 콘텐츠 제공하는 우수한 회사입니다. 그 이전에 옛날에 우리 양양이가 되게 좋아했는데 양양아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냐? 우리 양양이가 좋아했는데 이런 데서 어때요? 너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런 데 들어가 이런 데 이제 돌아서니까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하자고. 왜? 아까 말하고 똑같아요. 하락 추세 박박 그리고 있을 때는 안 한다. 이제 돌아서니까 하자 그런다 아닙니까? 물론 시장이 안 좋아 푹 빠졌는데 다시 올라서잖아요. 위로 올라간 플러스. 지금도 거의 플러스권일 겁니다. 제가 지금 시트 안 보고 있는데 그죠? 안 봐도 이거 오뚜기 약간 까져 있어. 오뚜기 나머지 다 풀었습니다. 전부 풀었습니다. LG 생활건강 간다. 간다고. 그죠? 자, 팁 하나 더 드릴게요. 140만원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잘 못 사요. 이거 사야 돼. 아시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면 몰라도 1400만원 있잖아요. 이거 10주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정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000원짜리 한 뭐 몇만 주 가지고 있는 거 좋아해요. 노라고요. 비율. 내가 얼마나치 그 주식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상황이라고 딱 봤을 때 비싼 거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개인들이 못 사니까. 그죠? 누가 산다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개인이 못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누가 샀다고 그러면? 기관의 외국인.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LG생활건강 우리 농담삼아 애두님 세중값밖에 못 샀대. 물론 돈이 그만큼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렇다고요. 그게 많이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산다고요. 야 기분 좋네. 다 플러스다. 아, 어뚜기 하나 빼고 그죠? 어뚜기 가면 돼요. 자 커피님 조용히 방송 듣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까는 거 아닙니다. 플러스 난 거 최근에 닥터K 이야기해가지고 플러스 난 거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또 현대차 같은 건 들어갔을 것도 같은데 야 현대차 더 가. 아 3% 수익 증량. 왜냐하면 개개별 성향도 다르거든. 아모레 커피님은 요런거 좀 요런거 좋아하거든. 아무래도 약간 저점 권역이 있는거. 아모레 3% 수익 중. 아모레는 뭐 그죠? 괜찮은거고. 야 진짜 기분 좋아요. 딴게 기분 좋은게 아니라 증명해드리고 싶었어. 믿음에 대한 증명. 그죠? 사실 회비 내고 있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닌 거 알아요. 끝까지 믿어줍니다. 지금 계신 분들 믿음의 크기가 대단한 분만 지금 남아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나간 분 뭐 까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잘했으면 안 나갔겠죠. 근데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번에 남북 경협 현대건설하고 조금 타격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왜 해필 2년 이제 3년 차인데 그동안 그렇게 잘 오다가 왜 해필 개업했는데 개업발이 그렇게 없냐.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천천히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보여드리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언젠가 잘 된다고 저는 확신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자꾸 보여드리는데 뭐 그죠? 오뚜기도 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가면 돼요. 아, 기분 좋네. 기분 좋아요. 또 기분 좋은 거 있어요. 같이 하는 분들이 어제 돈 그대로 있다. 10시쯤에 할 수 있다. 어제 돈 그대로 있다. 잠깐만요. 아 어제 돈 그대로 있다. 그냥 농심 찔러버려요 오늘. 아시겠죠? 힐링님 농심 아무 가격에 그냥 나중에 시간 날 때 지금 질러. 가능하면 지금 사버려. 넣습니다. 공시포트. 아시겠죠? 농심 뭐다? 잘 가던 놈 낙폭 제법 있잖아요. 반등 리바운드 한번 나와요. 30만원권은 노릴 수 있어. 더 잘 가면 여기 위에 32만원 밑에 손절은 27만 정도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지금 살 수 있어요. 일링님 지금 화장실 가 빨리. 아휴 10시에 할 수 있다. 지금 못 움직인다 이 말이잖아. 10시에 그러면 가서 사요. 자, 농심도 보세요. 그죠?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땐, 야, 이런 데 샀으면 좋을 거 아니야? 신나게 올랐는데? 신나게 올랐는데, 더 올라가는 거 먹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 단타 성향도 상당히 있어요. 단타뿐만 아니라 스캘핑도 합니다. 5초 만에 팔고 그래요. 야간에 하는 거. 보신 분들 있죠? 단타 많으냐? No. 쭉쭉 끌고 가면 또 계속 끌고 가. 여기서 사서 끌고 가긴 또 쫙 끌고 가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춰서 단타도 할 줄 알고 중장기도 끌고 갈 줄 알고 스캘핑도 할 줄 안다고요. 이거 여기 위에 57,0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현대건설 안 던지잖아. 그러니까 현대차 더 갈 수 있을 거. 이거 돌파할 것 같다 그랬거든요. 이 돌파하면 대박나요. 이거 돌파하면 간다고요. 이거 밑에서 잡았어. 여기 11만 8천원 9천원. 지금 얼마 올랐어? 1,000원. 그 다음에 8천원 올랐잖아. 8,000 7%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로 7%. 그죠? 안 던져요. 시장 좋기 때문에. 시장 좋은데 외국인 형 320억 사고 있네. 왜 던져? 안 던져. 아이고 흥분했습니까? 약간 흥분했네요. 기분 좋아서. 딴 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같이 하고 계신 분들, 믿어주신 분들이 이제 조금 마음고생 덜하고 이제 계좌에 좀 빨간 꽃 피겠네 싶어서 기분 좋아요. 기분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욕하고 그게 감정 표현에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기분 좋네요. 시장 좋은데 왜 팔아요? 프로그램 매수 전환 일보 직전. 자, 이런거 무료에서 누가 날려줘? 안 날려줘. 이런거 안 날려줘. 이거 제발 날리지 마라 그래요. 진짜로 전문가 하고 있는 애 있어요. 형 그거 날려주지 마세요. 왜? 그거 알려주면 형 미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다 알게 돼요. 좀만 똑똑한 애들은 나중에 회원 연장 안 합니다 그러거든요. 괜찮다. 전부 다 알려줄 거다. 전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뭐가 중요하다? 알고 있는 거 실천하게 만드는 트레이너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 트레이너를 자처했습니다. 다 빨개. 전부 다 빨개. 포트폴리오 전부 다 빨개. 현대차 2% 가고 있고 LG생활건강 2% 직전이고 좋아 죽겠네. 야, 참. 몇 시야? 30분이야. 자, 미국 선물 플러스 전환. 땡큐. 땡큐. 미국 선물도 플러스 나면 땡큐죠. 뭐, 그죠? 나쁠 거 없다 이거죠. 기관 외국인이 사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겁니다. 아, 미국도 양호네 지금 현재 선물. 자, 사 전략대로 고. 아침에 전략회의 했잖아. 자, 미국이 계속 추세 좋습니다. 이중바닥 그리고 야 정고점도 뚫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 어떻게 하기는 사 들어가. 근데 장중에 미국 선물 마이너스 0.5 정도만 돼도 상관없어. 올란 게 얼만데. 마이너스 0.5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조금 긴장하고 나머지 천천히 사 들어가. 알겠습니다. 안 했을 것 같아? 요? 뭘 살까요? 뭘 사기는 전기전자 위주로 좀 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 화장품 개통 있잖아. 그거 괜찮아 보여. 그거 사 들어가고, 자동차 요새 조금 주춤했는데 그거 사 들어가. 저점 매수할 만해. 안 했을 것 같아요? 간다. 종목 다 가네. 이야, 2%대 갈라는 거 3개, 3개가 3개는 아니네. 2%대 2개, 1%대 2개, 그죠? 강보합 2개 됐네. 6개가 다 플러스네. 농심. 농심 봐야지. 농심 4 했으니까 이제 또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방송에서 4 이렇게 말 못합니다. 잘 못해요. 저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독박 쓴다고. 그죠?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웬만한 강심장으로 말 못해요. 사캔디 밑으로 개꼬꾸라지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노. 피하지도 못하잖아. 전부 실시간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녹화가 안 돼 있고 실시간을 안 해야 면피할 수 있잖아. 사 있는데 그냥 빠지면 그냥 쓱 넘어가면 되잖아. 그죠? 쪽팔리게 그렇게 안 해요. 전부 다 녹화 다 돼 있습니다. 실시간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죠? 삭했습니다. 나중에 빠지고 있는데 말 안 하니까 방송, 다른 방송 있죠? 경제 방송 있는데, 야, 빠진 건 말도 안 하냐? 신라젠 빠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그따구 이야기 듣는다고요. 왜? 빠진 거 이야기를 안 해. 잘 갑니다. 잘 가요. 기분 좋아요. 현대건설도 가네. 현대건설도 가요. 현대차도 가요. LG생활건강도 가요. 아모레도 가네. 오뚜기도 가네. 농심도 갈락하네. CJ ENM도 가네. 전부 뻘겋네. 그럼 됐죠 뭐. 시장도 가네. 시장도 위에 돌파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돌파시도 나오고 있어요. 누가? 외국인이 350억 샀어. 그죠? 선물 또 땡겨. 선물 1000계약 이상으로 던지다가 1100계약 던지다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땡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주식시장 좀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로 98% 이상 좌지우지한다고요. 1000계약 매도 때리면서 약간 주춤거리게 만들어 놓고 다시 사놓으니까 위로 땡깁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현대차 이거 더 갈 것 같아. 현대차 응? 이거 뚫었다 하면 죽이는 거거든. 최근에 기관 들어오고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이거 뚫었다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죽이는 거지 그냥. 응? 손실점 본 거 전부 만에 다 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포트폴리오 7개가 다 빨간 건데 그죠? 골고루 지금 5%씩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두 개 약간 주춤한 거 빼고. 됐죠. 잠깐만 지켜봅니다. 조금 흔들림 나오는 거는 잔파도 그러겠습니다. 괜히 사고 팔고 하다가 대응 못하는 분들 더 가는 거 놓칠 수 있으니까 그냥 잔파도는 살짝 그럽니다. 이거 이제 시작하는데 20일 직장인 21기법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죠? 20일 딱 지지하는 거 보고 샀거든요. 20일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도 충분한 거거든요.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던져요. 일단 더 들고 갑니다.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여기 위로 또아리 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또아리 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던져요. 현대차 위로 뚫으려고 폼 잡고 있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안 던져요. CJ ENM 이것도 다 받쳐놨어. 우상향 다 만들어놨어. 단단하게 가고 있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홀딩 농심 사고 싶었어. 사고 싶었어. 강하게 가서 패스했어. 눌려줘. 리바운드 넣을 겁니다. 들어갔어요. 양호 오뚜기 양봉 넣어내. 반등하면 플러스. 아모레퍼스픽 대세야. 화장품 안 던져.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 위에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권역인데 양호해요. 그러면 한번 딱 뚫었다면 이것도 째고 가거든요. 다 양호입니다. 모양 밑으로 뭐 개꼬꼬라지가 있는 거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자, 뭐 시장 양호하니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2200 여기 안 깨면 더 굿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지났죠. 여기 깨는지 여부 아침에 말씀드렸고, 여기 안 깨면 코스닥도 750 안 깨면 더 굿입니다.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외국인 기관 또 들어오네. 자, 그죠?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으니까 매수 확대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해외 선물 나중에 플러스 확대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 매수세 전환했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어려웠던 시장 조금씩 봄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제 좀 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면 이제 조금 여유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항상 긴장은 해야 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항상 긴장을 하되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 같이 한번 보자 말씀드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참고됐다 싶으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